아이, 멀쩡한 팥뿌리는 또 왜요? 대파. 아, 이걸로 그림 그리면요 아주 좋은 작품 나와요. 손에 잡히는 게 뭐든 붓으로 승화시키는 아저씨. 이번엔 쓰다 남은 채소가 컨셉. 느낌 아니까 처음 시도해본 재료지만 거침이 없다. 와, 어떻게 저렇게 연결이 될까요? 그리시는 그 도구는 뭐예요? 이게 파프리카 꼭지예요. 파프리카요? 파프리카요? 네. 거기는 봤나? 유일무이 아저씨표 파프리카 붓. 파프리카 꼭지. 브로콜리. 나뭇잎은 요 브로콜리로 섬세하게. 감자 껍질로는 바위를 만들고. 감자 껍질로. 팥뿌리는 풍성한 잔디로 표현됐다. 재료도 무궁무진한 아저씨의 그림 세계. 우와, 완성될 때마다 그 기분 또한 남다를 터. 수묵화 같아, 수묵화. 느낌이 좋아. 희열이라고 하네요. 그 하나만 그런 게 느껴지네요. 네. 아저씨가 붓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 저희 회사에서 그 매직을 많이 써요. 근데 새 거는 한번 그으면은 그냥 검게 이렇게 나오는데 다 쓴 것은 한번 딱 그으면은 그게 그림이 되겠더라고요. 다 쓰고 남은 매직 펜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았다는데 매직 펜으로 그린 그림을 시작으로 점차 재료 고유의 매력에 빠진 아저씨.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 그림 재료들은 생활용품부터 자연 재료까지 생각하는 건 뭐든 붓이 된다.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셔도 그림 그리는 게 가능하세요? 글쎄요, 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미션. 그래서 주어진 미션. 집안에서 찾은 물건으로 동양화를 완성시켜라. 저희 미션입니다. 이거 가능하세요? 이게? 이게 뭐예요? 사과? 사과. 강남감 사과 투자요. 자동차. 붓 대신 그림 도구로 사용하기엔 꽤 까다로운 물건들. 야, 저걸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안 해봤는데. 자동차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해봐야죠. 하여튼 PD가 엉뚱해요. 네, 어려운 건 시켜놓고 해보라고. 말씀은 그리해도 아이디어가 바로바로 떠오르는. 사과는 어떻게 해요? 사과. 거침없이 쓱쓱. 좋았네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예요. 그림을 멈추더니 자리를 뜨는 아저씨. 아니, 왜 갑자기 부엌으로 가세요? 아, 사과 껍질이 좀 필요해서. 아, 즉석에서 껍질. 새로운 도구를 찾아내는 센스. 네? 양말 한 짝만 벗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양말? 촬영하면서 양말 벗어주기는 또 처음이네. 잠깐만. 네, 사과 껍질하고 양말하고. 네, 꼬리꼬리한 양말인데. 아니, 좀 네, 아니 좀. 디테일을 오! 위해서 제작진 양말까지 아, 공수. 아, 뭐예요? 안에 그림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시 갖춘 뒤에 막바지 작업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이. 자동차. 뭐야?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모습. 다 됐습니다. 오, 잠깐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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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만에 네 가지 재료로만 완성시킨 작품. 와, 누가 만능화가 아니랄까봐 안 쓴 재료 하나 없이 국화죠, 국화. 멋들어지게도 그리셨다. 아, 처음에 미션이 황당했는데 저도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황당하네요. 그냥 이런 일이네. 황당해요 진짜. 미션 황당해요. 성공. 그림에 관해선 왕초보인 아저씨. 하지만 전문가가 봐도 아, 이거 자체로 가지고 네. 강약을 줘봐서 농담을 표현했다는 게 신기할 정도네요. 과감한 그 선들이 나오고 농담 표현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아주 수준급이에요 사실은.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구도도 좋고요. 전문가도 배우고 싶을 만큼 대단한 실력이라고. 아, 이뻐요. 아주 대단하시네. 재주가 아주 아깝네요. 뭐 드세요? 다른 도구도 사용해서 더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다른 도구 아저씨 사전엔 채우지 못할 종이도 그리기 힘든 붓도 없는 것.
야,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아저씨의 참으로 별난 도전이 아닐 수 없는데. 아니, 삽은 너무 심했잖아요. 아니, 저기 저 대걸레 아니에요? 대걸레?